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지난주 우리 대학 자연 캠퍼스에서는 19학년도 학생회를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개표까지 완결된 지금, 투표부터 개표 결과까지의 현장을 명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자연 캠퍼스에서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3일 동안 19학년도 학생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소는 각 공학관들과 학생회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각 학생자치기구 모두 투표율이 50%가 넘어 개표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투표 참여자 기준 약 66%가 찬성 쪽에 투표해 볼트 총학생회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대학 88%, 공과대학 74%, 예술체육대학 77%, 자연과학대학 87%, 동아리연합 85%, 총여학생회 73%, ICT융합대학 81%, 사생자치회가 72%의 찬성표를 얻어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2019학년도 학생들을 대표할 학생대표자가 모두 뽑아졌습니다. 18학년도와는 다르게 학생 대표자가 모두 뽑힌 만큼 출범 전까지 부족함 없이 준비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약을 이행해 나가길 기대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MBS 뉴스 명다선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